아니 어떻게 이런 시골에 오셨어요? 아니 저 두부를 하도 또 잘 만들고 잘 만들긴 뭘 잘 만들어요. 우와. 예, 순두부 좀 잡숴 보실래요? 우와. 순두부야? 예. 우와 진짜 순두부다. 네네. 우와. 이야. 이런 걸 바로 먹게 되다니. 그렇습니다. 그 지금 다 떠내고 지금 그것만 남은 겁니까? 예, 여기 이제 두부. 떠가지고 이제 두부 눌러놨어요. 아, 눌러놓고. 예, 예, 예. 어. 추운데 아주 뜨뜻하고 좋을 겁니다. 네. 어지간히 만난가 보다 싶더니 예상을 훨씬 상회하더군요. 이거 환장하겠네. 와, 또 하필 이런 날씨에 이렇게 뜨끈한 거 먹으니까. 거기다 저 두 명이님의 정까지 보태져가지고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두부네. 여리고 순하기 그지없달까요? 아, 아침마을 맨날 먹고 싶다. 아무렴요, 손바닥이 곧 도마. 와, 진짜 손두부다. 이거는 우리 형수가 콩농사를 지어가지고 예, 집에서 직접 다 하신 지어서 거. 가는 거래요. 이 강원도 이촌에서 이런 데 오셔가지고 두부 먹는 건 처음이시죠? 네, 방금 만든 것도 먹는 것도 처음인데 맛도 맛있지. 너무 맛있어요. 근데 두부 아무것도 안 찍어 먹어도 너무 고소한 게 다른 때라서. 아니, 이거 이게 되게 맛있다. 네. 와, 인생두부다 이거. 자연 자체잖아요. 아무것도 첨가 안 하고 이게 김치에서 싸 먹으면 더 맛있는. 네, 저 김치, 그 우리 김치 명은 김치하고. 아, 김치 명이 네. 또 따로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그 마을의 젊은 세대인데 우리 마을에서 김치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치 명인이라고 호칭을 붙였는데. 우와. 칼로 잘라야지. 김치가 바닥바닥 살아있지요. 요 언제 담은 거라고요? 오늘 지금 담았어요. 역시 김치는 이렇게 하얀 그릇에다 담아야 돼. 어이, 병을 노려와야 되네. 와, 장인 맞으시네. 감사합니다. 와, 맛있지요, 김치? 너무 아삭아삭하고 시원하고. 이거는 초겨울에 맛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초봄에 이렇게 이런 김치 맛을 볼 수가 있네. 신문에 싸갖고 시골이라 땅 파고 거기다가 넣어놓으면 초봄까지 먹어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김장을 많이 안 하고 저희는 그때그때 겉절이식으로. 네. 아니 근데 배추가 어떻게 또 달아요? 그 강원도는 고랭지라 배추가 달아요. 얼었다 녹았다 해서 달대요. 그래서 또 그런 것만 자시다 보면 인간들도 달아. 사람도 달아요.